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이 대사 측은 4월 중순까지는 국내에 머물며 기다리겠지만 셀프 출석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총선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가 50cm를 넘어 역대 가장 길 것으로 예상됩니다.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했는데 신청 정당 모두 선거 참여가 확정되면 투표용지는 51.7cm로 완전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만나 함께 천안함을 둘러봤습니다. 대통령실은 당정 갈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중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하는 등의 억지 주장을 담았습니다. 우리 정부는 즉각 시정을 촉구하며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. 다음 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정부는 복귀 뜻을 밝히면 선처를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. 의사협회는 이번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.